말을 듣고서 가슴이 뚜껑거리지 않은 사람 인간이 아니야.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지키질 않아. 그 인간의 기본. 이 말을 듣고서 뚜껑거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사태가 이게 뭐냐고. 아니, 호구만은 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제 꼴보기 싫은 새끼 타락을 할 거예요. 배경으로 잡고서 찍으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타락을 할 것이요. 그쪽에 기자님들 이 나라 땅에 아직도 너의 시민지를 착각하는 놈들아, 너희 일본이 백창기의 식민지야.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내가 너희를 인간으로 만드는 나의 식민지로 삼은 지가 이미 오래다. 너희를 인간으로 만들지 못한 내 잘못이다. 까마귀 소리가 안 들리냐? 저 까마귀는 바로 내가 저승 사자가 나타났음을 알리고 있는 경고신호다. 저승 사자 앞에서 더 이상 재롱을 떨지 말라. 아베 신조. 신일파 매국노들을 척결해 이제 그놈들 시다버리면 되나? 대한민국 경찰들 지금 뭐하는 것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 대한민국 지켜야지. 일본을 지키고 매국노 친일파 척살해 이제 왜 그놈들 편을 들고서 시다버리 역할을 해? 문제가 있어. 매는 이 쪽발이 원숭이들이 꼭 반복을 해요. 아, 누가 자기들 이런 천황하고 자유의 창립식을 갖다가 무슨 의미를 대한민국 사람이 둔다고 대한민국 왕팔에서 그것도 해야 될 나라가 있고 안 해야 될 나라가 있어. 우리를 나를 시험 우리 단체들을 시험한다고 들 때는 밀레는 이 힐튼 호텔이 아마 불발화가 될 것입니다. 해야 될 나라가 있고 안 해야 될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경고장을 합니다. 경고 기자결에 12일 날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일본 자유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허짓거리를 했다가는 땀부터 들어갔다가 그냥 호텔을 박살내버릴 테니까. 보도자료 동안의 역사를 몇 미터 앞에 두고 남산 기슭에서 울려 퍼지는 기미가요, 즉각 출발하라! 성명서 일본 자유대 창설 60주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정서를 경례시키고 아무 의미 없음에도 강행하는 일본의 자유가 의심스럽다. 한일 수교 50주년도 진정성이 없는 수교이다. 한일 수교 50주년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과 수교를 원해서 한 수교는 아니다. 일본과 친일파가 만든 합작품이다. 양국 간의 설린호 증진을 위한 수교 이전에 일본이 이 땅에 저지른 잔혹한 인권유린과 강탈, 수탈, 살인, 학살, 말살 등 악마의 표상, 군수도 할 수 없는 그 잔혹함에 처절한 석고대제가 우선임에도 일본 방북지 모든 것이 현재 우리 독당 부정 자세임에도 수견이 창설이니 너절한 곳에 의미를 두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항의 생일과 자유대 창립식 대한민국에서 반정서적인 행위를 가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교만하고 능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런 일본이 매년 세계 각국 일본 대사관 주최로 이런 기념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나라와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매년 과거사를 의미하고 독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외교 청사 국방백서 초중고 교과서 역사에 고글하여 자라는 세대들에게 영토 분쟁의 빈민을 제공, 결국은 제3의 통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이다. 그 대상이 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저뜩만 보고 놀란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전 정치인의 발언에 경난다. 그래서 일본 외교 청사에 독도를 다케시마 기재하였는가? 매국적 발언 무사한일주의가 불은 임진왜란 강제의 한일 압박의 원인은 반민족적 매국노들의 원인이었고, 둘째는 외교의 실패, 세 번째는 신무으로 인한 비극이었다. 지금 양국 간 신무기를 비교하면 일본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 성적이 속에 감춰진 일본의 군합발설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영토를 포기한 것인가? 일본 자위대는 대한민국 영토를 분명히 국방백서에 노골적으로 침범하였음에도 일본 자유대 창설 기념식에 국장급으로 참여 양국 국방교를 하는 매국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권과 주권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일본군 창설 기념식이 있는가? 프랑스에서 독일군 창설 기념식이 있는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독일군 창립식은 그 당시 희생한 프랑스 군인들의 묘를 찾아 다니면서 나치 군인들의 만행에 대한 처절한 사죄의 기념식이다. 일본은 독일을 본받길 바란다. 일본은 생일에는 하얏트 호텔 자유대 창설 기념식은
히틀 호텔, 반지만 의미는 두 호텔다! 미국인 소유라는 점이다. 미국의 비하로 사용되는 국권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성적에게 가려진 일본 전범기, 한미 군사정보 협력, 우리는 원치 않는다. 거짓말, 위선, 기만, 야만, 방송을 모르는 철면피, 후원을 취한 일본과 군사교류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맞다. 어떤 정치인이든 친일 매국적 발언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사내 안과는 정치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영의 밀도 못해 국방부 국장급 외교부 정관계 인사들이 있다면 그 명단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그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사태를 권고한다. 남산은 지역적인 한일 강제 합병을 한 장소이다. 또한 남산 식물원의 자리는 신민주 시절 조선의 영국 통치를 하기 위하여 야스쿠니 신사가 있던 자리이다. 그 통안의 자리에 위대한 한중근 장군이 나쁜 기운을 누르고 있는 동상의 턱 밑에서 일본군 자위대 창립기념식 기밀가요가 말이 되는가? 우리는 지금을 불사하고 이번 12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거행되는 일본군 기념식을 막을 것이다. 진정성 없는 한일관계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재검토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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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왕 생일은 하얏트 호텔, 자위대 기념식은 힐튼 호텔, 미국인 생일이다 즉각! 미국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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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앞장세우고 들어오는 일본 자위대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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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큰 흥을 가하고 있다. 한미의 관계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일본 원수위가 제주를 넘으려고 한다. 정수리를 내리쳐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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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우방인 성조기를 찢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화가 나면 성조기까지 찢으려고 지금 왔는데 큰 걸 해. 보수 의기라는 사람이 성조기 찢는 거 아마 대한민국에 나쁜 게 없을 거예요. 홍보를 해서 부가를 갖춰. 이걸 찢으면 국기 모독이 돼요. 국기 모독이 돼도 나를 갖다 거기를 걸머지면 돼. 여기를 일본과 미국은 갈라서라는 의미에서 네, 쫙 잘려주세요. 한미 군사 공조도 힘이 될 것임을 미국 정부도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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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의 역사를 몇 미터 앞에 두고 남산기지에서 흘려 퍼지는 기미가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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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발 물고 농락하는 일본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본은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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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한민국의 정세의 흠을 가고 있다. 한미의 관계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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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없는 한일 관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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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가 나치 독일인 독일 창립식을
프랑스에 산 적이 있는가? 일반한 즉하 독일을 본 받아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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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없다! 기부상에서 살아내라! 외놈들 자유대 기념식은 일반 덕계 가서 하라! 보기 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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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가 분명히 이 삼복도에 우리 도나세 고생하는 우리 경찰관님들 뭐 언제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 시간 나와서 이렇게 있어준 것에도 감사하고요. 오늘 12일 날 분명히 오늘 관저에 와서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은 세 발에 핍니다. 그날 떡불 트럭이 들어받을 거고 6m, 3m짜리 현수 대형 연습하기 들이닥칠 거고 늘 매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우롱하고 이런 작자들하고 우리가 지금 수견이 무슨 자유대 창설 기념식에 운운한다는 것은 나 비행기 날려. 대한민국 국내 정서를 널어버리고 쓰레기같이 봤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때는 친일 내국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요. 두 번째는 외교 때문에 망한 것이요. 세 번째는 신무기 국방력이 없어서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초대 대통령 프랑스의 두고 같은 대통령이 있었다면 이러한 이념적인 전쟁, 이념적인 싸움은 안 했었겠죠. 0.1%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서 대한민국을 지금 헬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끝나면 두 번 다시는 친일파들이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